술참 많이 먹습니다. 담배도 많이 피고 커피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노안이 좀 빨리 온것 같아. 애들도 요즘에 뭐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 보지 마라 하면은 어두운 불 꺼놓고 이불 속에서 이게 보죠. 그게 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오늘 이상한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요. 야간 운전할 때 이제 쓰는 안경입니다. 야간 운전할 때 빛을 좀 모아줘가지고 좀 눈에 피로감이 없습니다. 지금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눈이 좀 많이 피곤합니다. 오전에 이렇게 피곤했다가 오후 되면 조금 풀리는데 제가 무려 안경이 4개입니다. 안경장 사러 나온 안경집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이제 외출할 때 쓰는 안경. 이거 이제 평상시를 쓰는 건데 이거 할 때의 단점은 이제 스마트폰 볼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안경을 벗고 이제 잘 보입니다. 이거 컴퓨터 할때 이제 이 안경을 씁니다.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고 그냥 컴퓨터를 할때 컴퓨터와의 거리에서 가장 적합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거 이제 낮에 이제 햇빛 차단용 저 선글라스입니다. 오늘 그 얘기할 부분이 눈 건강입니다. 눈 건강하면 떠오르는 것 있죠? 루테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극복할 수 없을까? 우리 딸들 얘기하지 말아야겠는데 딸들이 둘다 눈이 나쁩니다. 눈에 좋은 것들 많이 이렇게 자주 먹이려고 하는데 먹는 거에서는 많이 알고 있죠. 시금치, 달걀, 브로콜리, 당근, 녹색 채소, 눈운동 뭐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옛날에 시력 운동용 안경 해가지고 안경에 구멍이 빵빵빵빵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운동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눈은 한번 나빠지면은 그 다음에 뭐 극복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눈 건강을 치는 일들을 하죠. 오늘 이제 눈 건강에 좋은 요걸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길가에서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송촌동 동춘당 사거리에 보면 거기 화분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본 분들은 보셨을 텐데 6월에서 9월 정도에 이게 꽃이 피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그거 구분할 줄 아십니까? 루테인은 주변부, 지아잔틴은 눈의 중심부를 좋게 해주는 부분인데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그래서 함께 먹어야 좋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건강 기능식품을 먹거나 뭐 이럴 경우가 있는데 알약에 대한 이제 부담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극소화하면서 먹는 거에서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메리골드 꽃잎을 잎만 딴 건데요. 그 다이소 같은 데가 보면 티백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파는데요. 종이 티백. 여기다 한이 정도 한번 우러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직접 한번 먼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꽃잎은 원래 꽃봉우리째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꽃이 이렇게 쫙 화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는 즐거움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좀 저거하고 색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그냥 한번 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만 넣어가지고. 메리골드 요것은 이제 시중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한 통이면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귀찮은 분들은 이렇게 환으로 이렇게 드셔도 좋은데, 우러나오는 부분은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이건 뭐 귀찮아서 그 전날 이렇게 텀블러에다 이렇게 타갖고 다니시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은 조금 쓴맛이 날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3분 정도 지나면은 쓴맛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3분이 되기 전에 이제 건져 올리는 것이 좋고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타서 드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것이 한 3분 정도 됐는데, 여기서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이 부분을 뭐,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티백 용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국화과이기 때문에 그냥 차로 특별한 맛은 없는데 이게 국화 차 향이 약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는 거고요.
메리골드는 금잔화라고도 하고 마리골드라고도 합니다. 유럽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마시는 차인데요. 국내에서도 뭐 TV 드라마 이런 데서 한 번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좀 뭐 메리골드 환, 뭐 메리골드 분말까지 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테인하고 지아잔틴하고 이게 함께 들어 있어 가지고 눈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뭐 시금치 몇 배, 달걀에 몇 배, 뭐 그 정확한 부분은 뭐 근거도 없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라 뭐 여기서 다 뭐 얘기하지 않는데 하여간에 시금치보다도 좋고 뭐 몇 배 이상 막 좋고 이런 부분 뭐 네이버 검색에서 이제 한 번씩 찾아보면 나올 거고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냄새가 그윽하다고 해야 하나? 그윽한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이건 모래흙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지만, 송촌동, 그 동촌당 앞 사거리에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있는데, 그 꽃잎을 그냥 따다가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차피 이제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그 뭐, 이게, 중금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식용으로 이제 재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배한 것들을 이제 엄선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드시는 걸 막 길 가서 이렇게 그냥 관상용으로 된 거 그거 이렇게 따다가 이게 그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눈 건강에도 좋지만 이게 목이 칼칼할 때 이게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목이 자주 잠기는 사람이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이 이제 잠 못 자고 뭐 이럴 때 조금 이렇게 차로 만들어 가지고 스포이드로 뭐 한 방울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나오는 부분에서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눈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요 메리골드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눈 건강은 아무리 뭐 식품을 이걸 먹는다 해가지고 눈 건강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뭐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제 도움이 약간이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많이 봐서 안과 갔다 오면은 꼭 챙기는 거 있죠. 뭐 당근을 막 한 말로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당근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식품을 이렇게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메리골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먹는 방법도 그냥 간단하고 그냥 이렇게 먹는데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커피 한 잔 믹스에다 이렇게 타 먹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그냥 다 믹스된 그냥 그런 커피를 마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힘든 분들은 이제 환이나 분말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눈이 안 좋은 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청색광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청색광은 이 스마트폰, 뭐, TV, 지금 저도 여기 조명을 켜고 있다가 오늘은 조명을 껐습니다. 눈이 좀, 오전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눈이 좀 침침하죠? 옛날에 막 이렇게 생기있던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촬영은 대부분 오후에 하는데 오늘 눈 건강이라 특별히 오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청색광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다양한 식품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메리골드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메리골드는 그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많이 살펴보는 부분인데 많이 살펴보는데 해결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스마트폰을 자꾸 끄고 자연환경 녹색을 많이 보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은은하게 향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잘 안 보이는데 은은하게 차가 올라와 있고 이렇게 그냥 꽃잎을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티백에다 한번 넣어서 오늘은 메리골드 한번 마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그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 나눌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